설택증만으로 돌아온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?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! 예전에 파이리 쌍나라가 폐지됐었던 당신의 포켓몬 시리즈를 서비스에서가 설날을 맞이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왔단다. 처음 받은 걸 다시! 너무 힘들었어.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의 좋아요가 1만 개를 넘으면 당신의 포켓몬 시리즈 시즌2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데 불서방님들 생각은 어때? 제발 시즌2 들어가자! 자 그럼 설날을 맞이해 이쁘게 꾸민 두 마리 포켓몬 중 한 마리를 골라 우리 서방님들의 새해 운수를 한번 시험해보렴. 자 돌려 번. 저 실루엣인지 아군이랑 잠만보. 설을 맞이해 한껏 멋을 낸 포켓몬들이 난다. 영상의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놨으니 왼쪽 포켓몬을 선택한 사람은 1분으로, 오른쪽 포켓몬을 선택한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보렴.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결과 링크를 달아두었단다. 자 그럼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? 와 괜찮았어. 왼쪽에 있는 게 아도 넌 내 거야. 호 결정했구나. 과연 결과는? 이런 야돈의 설날을 봄 용돈이구나. 아니 가라를 봄이 아니고 설날을 봄. 그래 이 녀석에게 큰절을 받으면 체면에 걸려 지갑에서 용돈을 꺼내주게 되는 생각보다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지. 그래도 한복 입은 건 좀 귀여운데. 그렇긴 하지. 지금도 이걸 보고 있는 서방님들에게 큰절을 올린 후 한껏 기대하고 있는 저 표정을 보렴. 뭐라도 안 주면 삐지겠는걸. 야 삐지지 마. 우리 돈 없어. 괜찮단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야돈 넘 귀여워 하면 또 풀리니까 말이야. 야야 구독 좋아요는 선박사 네가 원하는 거잖아. 티가 좀 많이 났나? 헹 몰라 나도 안 해주면 삐질 거야. 알았어 알림 설정까지 해줄게. 정말? 아하 항상 사랑해 우리 서방님들.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? 오랜만에 서방님들이랑 노니까 재밌어잉. 그럼 오른쪽 잠만보를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함께 바로 가보자꾸나. 오른쪽에 잠만보 넌 내 거야. 오 결정했구나. 과연 결과는? 호 잠만보의 설날 복주머니 에디션 잠만복이구나. 뭐야 좋은 거야? 당연하지. 트레이너에게 축복을 내려 설날 용돈을 더 많이 받게 해준다는 행운의 포켓몬이란다. 어 개꿀이잖아. 배가 뻥망할수록 더 큰 복을 가져다준다는 잠만복. 그 중에도 이 녀석은 한 번에 떡국 15그릇을 기본으로 때리는 5톤급 잠만복이군. 이것 이번 설에는 용돈 걱정은 없겠는걸. 아 나도 용돈 받고 싶다. 그보다 우리 서방님들 설 연휴라고 맛있는 음식 겁나게 먹고 바로 누워서 뒹굴뒹굴 핸드폰만 하다가는 우리 잠만복처럼 된다. 지금도 누워서 보다 찔리네. 눈이 끼는데 동글동글 통통한 것도 귀엽지만 친구들과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렴. 하마자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고 친구야 잠만복 많이 받아 하고 새해 인사를 돌려보는 건 어때? 아 지금 바로 하러 간다. 자 그럼 왼쪽 포켓몬을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 친구들은 1분으로 돌아가고 서비스센터의 여러 최신 소식이 궁금한 친구들은 그대로 영상을 시청해주렴. 어때? 고른 포켓몬들은 마음에 들었니? 오랜만에 돌아온 당신의 포켓몬 시리즈 꼭 이 영상의 좋아요가 1만 개를 넘어 시즌2로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구나. 그리고 또 하나의 빅뉴스, 포켓몬을 좋아하는 우리 서방님들을 위해 포켓몬스터 전용 부계정 석캣몬스터 채널을 만들었단다. 아직 구독자가 1300명밖에 안 되니 다들 구독해줘잉. 더 많은 서비스센터의 포켓몬 영상은 물론 곧 있을 서비스센터의 포켓몬스터 게임 방송 하이라이트도 함께 올라올 예정이니 다들 주변에 소문내주기 약속. 바로 가기 링크가 어딨냐고? 그 또한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지. 그리고 서비스센터 인스타그램, 팬카페 등 다양한 링크도 함께 있으니 댓글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렴. 그럼 항상 사랑하는 우리 서방님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고 우리 다음에 또 보자고요.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?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!